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아기상어 요리놀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이스크림 만들기. 우와, 이 소리는. 달콤달콤 아이스크림이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맛보러 오세요. 우와, 빨리 먹고 싶어요. 네네, 여기서 주문해주세요. 아빠, 빨리 가게를 열어봐요. 네, 아기상어 셰프, 아기상어 냠냠 아이스크림 가게 오픈합니다. 응? 첫 번째 손님은 거북이 손님이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달콤달콤 초코 듬뿍 아이스크림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반짝반짝 보석 과자 올려주세요. 어떤 과일을 추가해드릴까요? 빨강빨강 딸기 올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반짝반짝 보석 과자와 딸기가 올라간 초코 아이스크림 주문받았습니다. 혹시 샤크페이 되나요? 그럼요! 샤크페이로 결제해드릴게요. 계산 완료! 친구들, 나랑 아빠 상어랑 바로 아이스크림 만들러 가볼까? 자,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자. 가장 먼저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만들어야 해. 거북이 손님은 초코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어. 초코를 넣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자. 짜잔! 믹서기는 준비됐습니다. 초코 아이스크림 바로 만들어줄게요. 야. 초코 아이스크림 완성! 아이스크림이 단단하게 될 때까지 잠시 여기에 보관해 둘게요. 자. 우와, 고마워요, 아빠 상어 셰프. 우와, 맛있는 토핑이 엄청 많아. 초코 아이스크림도 잘 얼었어. 거북이 손님은 어떤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더라? 맞아! 보석 과자를 올려보자. 알록달록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그리고 딸기 토핑도 주문했어. 마지막으로 딸기까지 올려보자. 딸기까지 올리니 더 맛있어 보인다. 우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제 거북이 손님께 드려볼까요? 좋아요. 아이스크림 완성! 거북이 손님, 주문하신 보석 과자와 딸기 토핑 초코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와, 맛있어. 달콤한 초코 아이스크림에 상큼한 딸기, 그리고 예쁜 반짝이 보석 과자까지. 내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어. 여름에 딱이야. 완전 시원하고 맛있었어. 고마워, 아기상어야. 요리 성공!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알록달록 무지개 아이스크림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말랑 불가사리 젤리 올려주세요. 어떤 과일을 추가해드릴까요? 초록초록 키위 올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말랑말랑 불가사리 젤리와 키위가 올라간 무지개 아이스크림 주문받았습니다. 불가사리 젤리, 키위, 무지개 아이스크림 있는 거 몽땅 다 주세요. 어? 몽땅 다요? 설마 혼자 다 먹으려는 건 아니겠지?
카드 받았습니다. 친구들,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 얼른 만들러 가보자. 일단 무지개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만들어야 해. 이번엔 믹서기에 재료를 먼저 넣어보자. 무지개 과자랑 우유를 넣고. 아빠 상어 셰프, 재료 가는 거 부탁해요. 네, 아기 상어 셰프,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무지개 아이스크림도 여기 잠시 둘게요. 네, 고마워요. 무지개 아이스크림이 잘 얼었어. 도둑 아기 상어 손님은 불가사리 젤리 토핑을 주문했어. 불가사리 젤리 토핑을 올려보자. 불가사리 젤리는 이거다! 어? 아, 이건 별 모양 사탕이었어. 불가사리랑 모양이 정말 비슷하네. 다시 올려보자. 그리고 키위 토핑을 주문했었어. 마지막으로 키위도 올려보자. 나머지 아이스크림도 재료를 담아보자. 아빠 상어 셰프, 잠시 도와주시겠어요? 네, 같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봐요. 무지개 아이스크림 먼저 담아드릴게요. 여기에 아까랑 똑같이 토핑을 올려주면 또 하나 완성! 이번엔 불가사리 젤리까지 제대로 올렸어. 마지막으로 키위도 올려주면 아이스크림 두 개 완성! 마지막 하나도 마저 담아볼게요. 마지막 하나까지 완성! 고마워요, 아빠 상어 셰프! 이제 손님께 드리러 가봅시다. 아이스크림 완성! 주문하신 불가사리 젤리, 키위 토핑, 무지개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가… 배가… 배가 너무 아파!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단다. 너무 맛있어서 그만. 앞으로 아이스크림은 한 개씩만 먹어야겠어요. 맞아. 아무리 맛있어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어.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아기 상어야. 그러니 스티커를 주고 가. 잠깐. 나 지금 빨리 가볼게. 요리 성공! 벌써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에요. 오늘 재료도 다 떨어졌으니 장사 끝! 고생했어요, 아기 상어 셰프. 휴, 오늘 주문이 정말 많았죠? 아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친구들도 도와줘서 고마워. 우와, 요리사 배지가 두 개!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행복해. 덥다고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조심해,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같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자. 그럼 안녕. 안녕. 도도도도둑 엄마 상어. 도도도도둑이야. 이걸 가져가면 아기 상어가 요리를 못하겠지?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